우리는 살면서 많은 질문들을 접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디 사십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어제 저녁은 뭐 드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은 굳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답할 수 있는 질문들입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면접할 때 하는 황당한 질문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바퀴벌레는 모두 몇 마리일까요? 한라산을 백두산 옆에 옮긴다면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중국집에서 파는 짜장면의 전체 하루 판매량을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서 계산해 보십시오. 애인이 기다리고 있는데 야근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대부분이 올바른 답이 있다기보다는 얼마나 합리적으로 말을 잘 하나를 테스트하는 질문들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잠시 하던 일을 멈추게 하는 아주 깊이 있는 질문들도 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아, 네, 행복하죠. 그런 거 말고 정말 깊이 솔직하게 행복하십니까? 사랑하고 있으십니까? 사랑받고 있으십니까? 믿고 따르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바로 답이 나오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로 하여금 좀 고민하게 만드는 질문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올바로 가고 계십니까? 올바른 방향에 서 계십니까? 아마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한 질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선물은 딱 한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각각 제한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올바른 방향에 서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고 제대로 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마지막 숨을 내쉴 때 나는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다. 나는 올바른 방향에 서 있었다.라는 고백이 있으려면 현재 내가 제대로 된 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향 전환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는 길이 만약 제대로 된 길이라면 열심히 그 길을 달려야겠지만, 혹시라도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했을 때 조금이라도 비껴나간 모습이 있다면 그 방향을 빨리 잡아줘야 내가 정말 가야 되는 목적지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전환점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터닝 포인트라고도 얘기하죠.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됨으로써 또 어떤 일을 겪음으로써 나의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된 시기를 두고 우리는 인생의 전환점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삶을 살면서 이런 인생의 전환점을 여러 번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았을 때 진정한 인생의 전환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의 삶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도 전에. 세례 요한은 벌써 이 메시지를 외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천국을 전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이 회개라는 말의 뜻이 결국은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한 책이라고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책을 깊이 들여다보면 사실 교회에 관한 책이라기보다는 각 개개인에 향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는 지체라 불리는 개개인이 제대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관계는 무엇인지, 또그 관계로 인해 나의 삶에 이루어지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떠하여야 하는지를 소개하며 가르치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책을 열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1장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면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구원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으로 가면서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개개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하는 방향 전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 전환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짧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로파일렛이라는 어, 장치가 있습니다. 자동 조종 장치입니다. 보통 항공기나 배들이 긴 거리를 가야 할 때, 또긴 시간 운전을 해야 할때 중요한 시간에는 사람이 그 핸들을 잡지만 그렇지 않아도 될 때는 어로 파일럿이라는 스위치를 끼면 이제 자동으로 이 항공기나 배가 운전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테슬라라는 차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 많이 아실 겁니다. 테슬라가 어, 이제 차를 만들면서 소개했던 것이 바로 이오로 파일럿입니다. 어, 차가 얼마나 똑똑한지 카메라가 그 스피들리미 사인 있지 않습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으면서 그거에 맞춰서 또 스피드를 맞춰서 가고 또 레인 체인지도 카메라를 보고 알아서 하고 자기가 알아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그런 비디오가 있어요. 사람들이 오로 파일럿을 해놓고 이제 막 자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막 게임하고 있고 얼마나 신기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뭐 다른 회사들도 많이 이런 어로 파일럿을 어, 소개하고 있고 구글에서는 요즘에 구글 카라는 차가 나왔습니다. 구글을 하면 이제 뭐 지도로 너무나 유명한 어, 회사인데 이제 그 목적지를 누면 차가 알아서 가는 겁니다. 차 안에 핸들도 없어요. 그냥 소파 같은데 앉아 있으면 차가 알아서 가주는 겁니다. 핸드폰 보고 걷다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길을 벗어나거나 어디에 이렇게 부딪히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지난 달에 설교할 때그 혈액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저와 함께 살았던 그 문제의 AB형 네, 그형 기억나십니까? 이 형은 운전을 할때 어떻게 하시냐면 뭐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예요. 방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냥 무조건 가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 집을 나가서 그냥 가요. 그냥 가다가 분명 이제 저는 알고는 다 잘못 가는 거를 근데 나또 봐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그냥 갔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길이 막힐 때까지 가요. <laughs> 길이 막히면 어 여기 어디야? 잘못 온 거야? 그리고 돌아요. 그리고또 다른 방향으로 또또 주장장 갑니다. 또 어디까지 가냐? 또길 막힐 때까지 가요. 저희가 얼바인에 살았는데 하루는 LA 갈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형이 운전을 하게 됐는데 LA에서 다이아몬드 바를 갔다가 다이아몬드 바에서 LA를 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왜? 그게 왜 뭐가 잘못됐지? 이러시는데 아, 형왜 이렇게 가? 5번 타고 가면 바로 가는데. 그랬대. 아, 나는 얼바인에서 다이몬바 가는 길은 알고 다이몬바에서 엘레 가는 길은 아는데 엘 얼바인에서 엘레 가는 길은 몰라. <laughs> 아, 그래. 그래. 어, 그래. 잘했어. <laughs> 어떤 분이 한국에서 친구들이 막 오셨대요. 그래서 야 맥도날드 가자. 내가 커피 쏠게. 그래서 이제 친구들을 막 데리고 맥도날드 가신 거예요. 커피를 딱 오다했죠. 근데 커피나 뭐 이렇게 음식 오다면 하 미국에서 꽉 나고 뭐, 뭐 묻죠? 에, 네, for here to go 그걸 묻잖아요. 커피 막 이제 영어로 멋있게 막 커피 이렇게 하면서 오다했는데 거기 이제 오다 받은 사람이 for here to go 그랬더니 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야 뭐래, 뭐래 더니 어, 어. 4명은 네 여기 남고 2명은 가래 <laughs> 이게 뭔 소린가 지금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laughs> 그럴 수 있어요 그냥 뭐 웃자고 만들어낸 얘기 같은데 저도 이런 분 많이 봤어요 미국 온지 20년 30년 되셨는데 하이 하와이 밖에 못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내 삶에 그냥 편안한 것만 누리면서 새로운 걸 추구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어로 파일럿이라는 것, 자동 조종 장치라는 것은 결국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나의 행선지를 다른 무엇인가에 맡겨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무엇인가가 결국 나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는데 이 무언가에. 나의 행선지를 맡겨버리고 이것을 믿어버리는 행위가 바로 이 자동 조종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그 무엇인가가 제대로 된 것이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제대로 된 것이 아니면 그 가졌던 믿음은 결국 큰 재앙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2 절에 보시면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1절에 나옵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살던 때에 그때에는 너희가 어떻게 살았었느냐 무엇을 따라갔다르죠?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라 하면 시대에 따라 변하는 세태 또 유행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우리가 따라간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라는 대로 그냥 가보는 겁니다 3절에 또, 또 말씀합니다. 육체에 뭐를 따르죠? 욕심을 뭐 했다고요? 따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행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살았을 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굳이 마귀를 예배하고 점을 치는 행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의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갔을 때의 결과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세대 가운데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지금 현대의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의 모습에서도 너무나 현저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몇주 전에 팥빙수를 먹으러 팥빙수 집에 갔는데요 오다를 하러 가려면 테이블 몇 개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이 테이블도 그렇고 저 테이블도 그렇고 교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들어봤더니 교회 욕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참, 이야, 웃기다. 하지만 얼마나 이게 어,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가면 하루가 멀다 하고 타락하는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들의 뉴스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댓글이 달리면서 비난의 목소리는 더 심해져 갑니다. 교회의 역사는 해마다 길어져 가고, 인터넷이나 미디어의 발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전의 세대와 그 전의 세대가 흘렸던 그 눈물과 기도했던 무릎으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세대를 살아가지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갔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갔을 때, 지금 이 세대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 많다고, 오래되었다고, 좋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제가 2004년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2009년도에 신학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 5년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제가 첫 클라스를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랬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책상이 굉장히 조그매졌어요. 책상이 굉장히 조그매지고, 책상마다 플러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지? 하고 봤더니 다 랩탑 가서 이제 노트를 적더라고요. 5년 동안에 그렇게 변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노트를 랩탑에다가 빨리 타입해서 한다고 공부를 더 잘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삽니다.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 때문에 더 바보가 돼가는것 같아요. 자기 번호도 못 외워요. 특히 젊은 애들 그래요. 새로운 지체들이 있어서 어, 전화번호 좀 받으려고 하면 어, 잠깐만요. 그리고 자기 번호를 막 찾아요. 차들이 좋아지고 어로파일럿이 나오고 GPS가 나오고 핸드프리가 나왔다고 하지만 사고가 안 납니까? 나거든요. UN 사무총장의 반기문 씨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빌딩은 높아져 가는데 우리의 인격은 자리를 멈춘 것 같습니다. 도로는 넓어져 가는데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져 갑니다. 소비는 늘어가는데 그에 비해 기쁨은 더 줄어갑니다. 집의 크기는 커가지만 가족의 숫자는 줄어갑니다. 삶은 더 편해졌지만 시간은 점점 더 모자라져가는 것 같습니다. 뭔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들의 가치는 더 줄어들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엘리트들은 늘어났지만 상식의 이해가 더 힘들어져 갑니다. 더 많은 걸 아는 것 같지만 결정하는 능력은 더 나빠졌습니다. 소위 프로페셔널들은 많아졌지만 사회의 문제가 늘어갑니다. 약은 더 늘어났는데 질병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돈 버는 법은 배웠지만 있는 것을 나누는 법은 배우질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과거에 비해 가장 높지만 진정한 삶의 의미는 찾기 힘들어져 갑니다. 달나라에는 갔다 왔지만 정작 옆집과 친해지기는 꺼려합니다. 우주를 향해 나아가지만 우리의 공동체의 중요성은 이뤄져가고 있습니다. 공기 정화 장치는 있는데 우리의 염은, 영은 오염돼 갑니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살지만 그 안에 열정은 없습니다. 세계 평화를 언급하지만 우리 안의 평화는 점점 사라져갑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발버둥 치며 뭔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왔는데 잠시 서서 돌아봤더니 뭔가 부족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랐기 때문에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따랐기 때문에. 육체의 욕심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영어부 지체들과 어, 금요일마다 데이팅 또성 결혼이라는 거에 대해서 함께 이제 시리즈를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평소엔 잘 나오지도 않다가 이런 거 하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 정체성의 혼란이 요즘 세대를 보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를 몇개 들어 들어 볼게요. 어, 매사추세츠 주에 가면 마운트 홀리옥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1837년에 생겨진 아주 알아주는 랭킹 높은 사립 문과 여대입니다. 그런데이 학교의 입학 폴리스를 한번 들여다보면 과관입니다 이걸 제가 영어를 한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좀 서툴을 수 있지만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운트홀리역 대학은 여성이나 자신을 여성이라고 여기는 모든 자들의 원서를 받습니다. 우리 학교는 소질 있는 여성들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사회 경제적인 배경이나 인종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각 학생들의 학문적인 개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발달도 중요시 여기며 각 사람의 정체성은 시간을 두고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기존적으로 전에 내려오는 사람의 몸의 구조로 나뉘어지는 남성,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이제 더 이상 사실이 아니고 성적인 정체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때에 충분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입학원서를 낼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고 자신을 여성이라 자칭하는 학생,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자칭하는 학생,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Z라고 자칭하는 학생. 여기서 말하는 Z는 요즘에 새로 나온 대명사입니다. h 와 s 가 합해서 Z가 된 겁니다. 난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라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학생.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성으로 자칭하는 학생. 생물학적으로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아까 말한 Z로 자칭하는 학생. 생물학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혼합의 몸으로 태어났고 여성으로 자칭하는 학생. 그럼 누가 원서를 못 내는가?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고. 남자라 자칭하는 학생은 원서를 못 냅니다. 원서가 합격이 되어서 이 마운트홀리역이라는 학교의 학생으로 입학이 되었지만 그러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환경 때문에 나의 성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고 한다면 학교를 그럼 다니는 동안에 학교의 영향을 받아서 내 성의 정체성이 바뀌게 되어서 여성이 아니라 이제 남성이라고 자칭하게 되면 학교에서 어, 퇴학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요. 한번 들어온 학생은 그들의 성 정체성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을 여성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페이스북이라고 아십니까? 요즘 너무나 많은 분들이 쓰시는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가면 이제 이름 넣고 주소 넣고 뭐 자기에 대한 정보를 넣을 때 성을 고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male, female, 남성, 여성이 있고 other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쫙 누르면 72가지의 성별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는데 수천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세대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다른 옵션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로윈이 이제 곧 다가오죠. 이쁜 옷을 입고 귀신 분장이죠 대부분 캔디를 받으러 다니지만 사실 이날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날입니다. Trick or treat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Treat 나에게 캔디를 주지 않으면 trick 너에게 컬스를 걸겠다예요. 그래서 귀신 분장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벌써 귀신이 다녀갔다, 우리 집엔 벌써 귀신이 살고 있다 해서 집도 귀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데코레이트하는 겁니다. 매년 사고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들이 있는 날이 바로 이 할로윈입니다. 올해는 또 이상하게 무슨 이 이상한 유행이 불어가지고 광대 분장을 하고 다닙니다. 혹시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광대 분장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린 아이를 잡아간다든지, 어린 아이를 칼로 찌르고 도망간다든지. 지금 이런 일들이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해에는 광대 분장 그 커스튬은 팔지 말아야겠다라고 벌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할로윈 날이든지 그 전에라도 지나다니시면서 광대 분장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신고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만큼 위험합니다. 더욱이 나가서 우리의 자녀나 손주손녀들을 광대 분장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아이들 막 귀신 분장해 놓고 막집다막 데코레이션 해 놓고 막아 귀여워 막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날을 진정 즐기셔야 한다면 교회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굳이 코스튬을 아이들이 입고 싶어 한다면 건전한 거 입으세요. 뭐 개의 개 옷을 입히든지 고양이 옷을 입히든지 건전한 걸로 입히시고 교회에서 안전하게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가고 어두워져가고 있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일단 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욕심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뭐, 이렇게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삶을 볼때 허물과 죄로 사는 자처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육체의 욕심이나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마치 아무 의지나 방향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자동 조종의 스위치 하나 켜놓고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는 않으십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으라 하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합니다. 방향 전환의 영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확인되었으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으면 우리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수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와서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보는 겁니다 십자가가 제시하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오늘 성가대의 은혜로운 찬양처럼 오직 십자가 따라 걷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는 겁니다. 오직 십자가 위해 살게 하소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무엇입니까? 사절에 보시면 극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긍율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5절에 보시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6절에 보시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이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이제 함께 일으켜졌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힘을 얻게 된 것이 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거물과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던 벌레만도 못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랬으나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근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의 독생자를 우리 대신 못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뿐입니까?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뭔가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뭔가를 내가 해서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갔을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행위로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나의 행위, 나의 조건, 나의 상태, 나의 모습에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를 극률하게 여기심으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이루어진 십자가에 내가 날마다 엎드려질 때,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하고, 나로 하여금 이제 내가 어떻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아야 하나, 나는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을 걸어가야 하나, 매일매일 나를 향하여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감격이 매일같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더 이상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욕심이나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며 우리의 시선이 이제 세상의 것을 넘어서 영적인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을 따라가던 걸 멈추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안에서 무엇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그 선한 일 가운데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더 이상 육적인 것을 따르지 않고 구원을 선물로 거저 받은 우리가 이제 마땅히 해야 할 선한 일이 있는데 그 선한 일이 계속해서 이, 아, 예배소서 2장에 보면 결국엔 서로 간에 화목하라 이겁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의 선물이 이루어 주신 것은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선 소망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후반부에 나오기를, 이제는 둘로 하나가 되어야 하고,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야 하고, 우리 가운데 평안을 나누고 누려야 하고 이제는 여럿이 아닌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가야 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서로 이 화평을 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화평을 누린다는 이 부분을 너무나 많이 들으셔서 귀에 못이 박히셨겠지만 또한번 우리 이 부분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 Zoom in and Zoom out의 영성이라고 한번 불러보고 싶습니다. Zoom in 그리고 Zoom out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머리로는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동일한 모습으로 삶의 방식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찬양합니다. 교제 나눕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교회의 문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서 짜증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아,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지. 거룩한 성도가 돼야지. 다짐은 하는데, 삶의 현장 가운데 달콤한 유혹이 왔을 때, 넘어지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 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구나. 아, 내가 그 사람 사랑해야 되는구나. 큰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교회 왔더니 또그 꼴배기 싫은 사람이 딴지거는 겁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정상입니다. 근데 그럴 때 또다시 자동 조종 스위치 켜고, 아, 이 상황은 화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내가 화내도 돼. 아, 이 상황은 내가 상처받아도 되는 상황이니까, 아, 나 상처받아야지. 아, 이 상황에서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 나도 할말 해야지.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에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영성으로 한 발자국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zoom in and zoom out의 영성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zoom in은 이런 겁니다. 좀 개인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유혹에 넘어갔을 때, 아씨, 이 또, 또 죄지었네. 아, 또 실수했네. 그리고서 그냥 넘어가지 말고, 나의 깊은 내면의 본질까지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한번 아프더라도 들춰내 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럴 때 자꾸 화가 나지? 왜 나는 자꾸 이 죄에서 걸리지? 한번 내 자신을 깊게 들여다 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했던 그 꼴배기 싫은 사람. 딴지거는 사람 말 하나를 해도 꼭 그렇게 밉게 하는 사람. 그건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 사람의 내면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 혹시 비슷한 상황에서 상처가 있었나? 어디 아픈 부분이 있나? 내가 어루만져줘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 겉으로는 웃고 있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사람. 그 안에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을 보기 위해 그냥 겉으로 보이는 얼굴, 그냥 그거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숨이 내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요즘 어때요? 행복해요? 잘 살고 있어요? 기도 제목 필요 없어요? 내가 기도해 줘도 돼요? 아픈 건 없어요? 나랑 나눠 줄래요? 조심 조심 한 발짝 한 발짝 더 깊게 들어가. 봐. 반면에 Zoom 아웃은 이런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한 발자국 이제 뒤로 가서 조금 더큰 그림을 함께 보는 겁니다. 가까이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한 발자국만 뒤로 가도 시야가 넓어지니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나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함께 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의 대화나 나의 행동을 보고 있을 사람들이 있지는 않을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 동안 내 주위에서는 아파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없었나. 저는 참 젠틀한 사람입니다. 왜 웃으시죠? 그래서 제가 화를 낼 때가 한번 있어요. 어김없이 이럴 때는 제가 꼭 화를 냅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영어부에 있을 때 영어부 사람들과 어, 교재를 나누고 시간을 보낼 때 분명히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옆에 있는데 한국말로 대화하면 제가 분명히 화냅니다. 왜? 옆에 있는 사람을 신경 안쓴 거잖아요. 배려 안한 거잖아요. 굳이 한국말로 하지 않아도 영어가 영어부니까 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뭐 한국말 요요 요 단어 안다는 걸 자랑하려 그러는 건지 일부러 한국말로 해요. 그러면 그 옆에 분은 얼마나 소외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는 그럴 때꼭 화냅니다. 그리고 저도 못 알아듣는 척 해요. 그게 무슨 말인데 영어로만 물어봐요. 영어로 설명해달라고. 한국말 못해요. 막 이러면서. <laughs> 내가 숲에 서 있다고 하면 아주 가까이 줌인해서 바로 내발 앞에 있는 그 작은 꽃, 그 꽃에 달려있는 꽃잎, 그 꽃잎의 색깔, 그 꽃잎의 질감을 느끼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또, 밖으로 줌 아웃을 쫙 해서 그 숲에 있는 나무들, 동물들, 새들, 연못들, 그거를 한 그림을 보면서 또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줌인, 줌 아웃의 영성입니다. 사람들과 화평해지는 것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줄 알고,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을 볼줄 알고 나와서 그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 우리는 화평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을 따라가지 않고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십자가로 다시 돌아와서 십자가가 빛을 비추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 함께 달려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가지고 화평을 이루며 한 공동체로 한 지체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